안녕하세요. 여행 작가 허주희입니다. 여러분, 가을에 떠나고 싶은 여행지 어디일까요? 저는 경기도 가평 여행을 추천합니다. 청춘과 낭만의 그 고장이라고 하는 강원도 춘천,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경기도 가평 여행, 행복한 가을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가평은 여름도 좋고 다른 계절도 좋지만 특히 고즈넉한 가을의 풍경을 가장 잘 느끼는 여행지입니다. 또한 가을에 음악 재즈 페스티벌도 열려서 가을의 운치와 재즈의 낭만을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. 가평은 먼저 청평호반이 가장 유명하고요. 그 다음에 호수 위에 또 호수가 있는 마치 백두산 천지 같은 호명호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라섬 캠핑장, 뽀티프랑스, 그 다음에 가평에 자랑하는 잣, 잣으로 만든 잣국수를 또 먹거리로 경험하면 좋습니다. 청평호반은 가평군이에요. 설악면에 넓게 자리한 호수고요. 굉장히 오래됐죠. 1944년에 청평댐이 준공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곳입니다. 그래서 호수 면적은 물이 꽉 찼을 때 580만 평에 달하고 여름철에 또 피서객들이 이곳에서 수상스키 등 다양한 레포츠도 즐기고 사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호반 사진인데요. 잔잔하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가을날에 넉넉한 운치를 느끼고 있어서 가을에 찾았는데요. 이 산은 가평에 있는 그 호명산과 화야산이 마치 호수를 호위하듯이 지키듯이 양쪽에 솟아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연경관이 일단 하늘과 구름이 있는 하늘과 산과 바다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. 그래서 가을이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합니다. 그 다음에 청평호반을 둘러본 후에 호명호수로 향합니다. 호명호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북한강의 하류물을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을 때는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전기를 얻는 그 양수발전소에 그 저수지로 먼저 출발했습니다. 하지만 그 원래 생긴 거와는 달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마치 백두산 천지에 온 듯이 그 말 그대로 그 청평호 위에 뜬 호수 위의 호수입니다. 그래서 이 그 호명산 거의 정상에 있고요. 이 호명산이 해발 632m입니다. 그래서 이 정상에 이렇게 우리가 백두산 천지는 잘 못 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산 위에 떠 있는 호수를 보고 싶다면 이 호명호수 꼭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. 호명호수는 여기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야 하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. 정상까지.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 호명호수가 겨울에는 문을 닫습니다. 안전상. 그래서 꼭 가평 군청에 문의를 하고 호명호수를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가평에는 자라섬 캠핑장이 있습니다. 이 자라섬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북한강, 가평의 그 북한강에 떠 있는 20만여 평의 거대한 섬입니다. 물론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이라는 느낌은 없지요. 남이섬은 배를 타고 가야 되지만
자라섬은 그냥 육지 같습니다. 그래서 가평역에서 내려서 금방 걸어갑니다. 예. 얼마 안 걸어가면 만나는 곳이 또 자라섬이에요. 그래서 자라섬에는 지금 그 산자락 아래 굉장히 평야로 넓게 조성돼 있습니다. 그리고 북한강도 옆에 유유히 흐르고 있고 또 버들나무, 미루나무 같은 그 자연수목원이 또 중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섬은 캠핑섬으로, 캠핑장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가봤는데, 워낙 그 쾌적하고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캠핑장 중에 하나가 자라섬입니다.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하고, 예. 그 가깝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근데 주말에는 길이 막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길 막히는 게 싫은 사람들은 가평역에 내려서 걸어가면